이베스트 투자증권 심지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주말 앞두고 있는데요. 뭐 더현대 여의도에 있는 그리고 주요 백화점들 주말 매출이 장난 아니라고 그렇게 쇼핑 좀 좋아하시나요? 즐겨하는 편은 아니지만 더현대 궁금하기도 하고 옆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옷도 한번 사봤습니다. 아, 어디서? 더현대. 아, 그래요? 갔더니 실감이 나시던가요? 그러니까 가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밥도 못 먹었고 카페도 못 갔고 그냥 사고 나오기만 했었어요. 그런 정도로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인데요. 코로나의 그 19 그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순차적으로 접종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소비 시장의 기저 효과로 불러올까라는 오늘 첫 질문인데 이미 온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기대 효과를 기대는 가능하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소비 시장이 완전히 돌아가려면 아직까지는 좀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각 국가에서 백신을 맞는 속도가 조금 더 걸릴 거라고 그렇죠. 예상되기도 하고 불확실성도 남아있다 보니까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의료업종 관점에서 보면 사실 작년에 타격을 받았던 게 3월부터 였기 때문에 지금 기저 구간을 진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기저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소비 뭐 기저 모멘텀 부분은 1분기보다 2분기가 훨씬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이 좀 더 빠른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지 또 우리 국내는 어떤지 좀 이렇게 국가별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리죠. 네. 현재 가장 이제 코로나로 빨리 회복한 국가는 중국이고 YOY로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네. 반면에 국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미국 소매 대비 의류 재고 추이를 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쭉 낮아져서 아직까지 수주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이 낮은 비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소매 재고 비율이라고 해서 재고가 쌓이는 것 대비 판매되는 것의 비율도 있는데 그 작년 말부터 OEM사에서 수주량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주로 쌓이는 재고보다 판매 속도가 훨씬 빠른 모습을 미국에서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각 국가의 OEM 이제 수주를 먼저 주기 때문에 만약에 소비량이 살아난다 하면 이제 이 재고 쪽 그리고 재고가 모자라서 수주가 늘어나는 쪽이 훨씬 빨리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소비자들은 어떤 지금 움직임 보이나요? 국가별로 소매 판매의 현황도 좀 준비해 오셨죠? 네. 네. 말씀하시면 안표가 나올 겁니다. 아, 네. 네. 소매 판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 한국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연간 전망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전히 소비 심리와 실제 소비 간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약간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여전히 바닥에서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반면 실제 소매 판매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는 굉장히 저조하지만 심리는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 심리와 실제 소비 간의 간극이 약간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작년부터 각 국가가 소비 지원책을 조금씩 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풀린 자금들이 자산 효과로 좀 흘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에서 갭이 좀 줄어들면서 소매가 실제로 돌아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이 아마 요 3번 카메라를 아마 우리 연구원님을 보실 거예요. 이거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의류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 기억에 코로나 이전에도 점점 의류 쪽 산업 별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그 체감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음식료 쪽도 분명히 저평가받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들어볼까요? 네. 음식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드릴 부분은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 19년 말까지의 구조적 업종 구조 그 연간 추이였고요. 네네. 음식료 같은 경우는 20년 전에 이제 19년까지 그 장이 좀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어주 기능을 못했던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밸류에이션 저평가 받아온 이유는 15년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이 크게 없는 상황에서 경쟁 강도가 내수 쪽에서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판관비 혹은 이제 새로운 활로를 찾는 데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터지기 이전까지 그 각
회사에서 비용이 증가한 것 때문에 밸류에이션 저평가 받았던 수위가 이제 음식료 쪽이었고요. 네. 의류 같은 경우는 19년 하반기부터 재고 지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면서 업종 전체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비상장 플랫폼 기업 무신사나 난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비상장 플랫폼 기업들이 신규 강자로 빠르게 부상하면서 업종 내에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구조적 고민이 되었던 때가 19년 하반기입니다. 네네. 네. 과거는 그랬고 지금 최근에는 이런 업종들의 흐름이나 뭐 밸류의 추이가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일단 코로나 때, 코로나를 지나면서 네네. 굉장히 평가가 많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음식료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식품 수요 자체가 올라오면서 그 가공식품이나 소재식품 할 거 없이 좀 이제 많이 밸류에이션은 그래도 좀 재평가 받아온 상황이고 네네. 대신 이제 작년 상반기부터 기고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음식료 쪽은 지금 기고 효과라는 좀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사실 그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제 그 원자재 가격, 네. 곡물 가격 지금 급등도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최근에 뭐 에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좀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사실 음식료 파트에서 에그플레이션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입니다. 작년 네네. 하반기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수요 측면도 크고 공급 측면도 크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그 중국 쪽에서 사육 두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 사료용 곡물을 빠르게 수입했기 때문에 네. 또 수요 자체가 늘어난 점도 있고 공급 측면에서는 그 이제 투기적 포지션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네. 전체 그 곡물 가격 상대 지수 전체가 빠르게 올라온 모습입니다. 네. 이것은 수요보다는 공급 차질 측면 그리고 매크로 오팡 측면이 좀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올 3월까지 지속되었던 엘니뇨 문제라든가 아니면 각 이제 주요 곡물 생산 국가에서 그 생산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도 약간 공급이 줄어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곡물을 이제 운반하는 물류 자체가 그쵸. 좀 코로나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좀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네. 자, 앞서 그 다시 우리 얘기 다 돌아가서요. 그 브랜드별로 좀 주가 추이도 좀 이렇게 준비해 오셨죠. 좀 분석 좀 해 주시죠. 네. 의류 같은 경우는 먼저 미국 주요 의류 기업의 최근 주가 추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연초 이후 미국 주요 의류 기업 주가가 굉장히 추이가 좋은데 네네. 예를 들어서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 같은 스포츠 기업들도 굉장히 좋고 네. 반대로 그 테피스트리나 카프리 홀딩스 같이 백화점 쪽으로 들어가는 브랜드를 생산하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좋고 LVMH처럼 약간 명품 기업들 쪽 이쪽들도 연초 이후에 브랜드 가격을 계속 상승시켰다는 뉴스가 많이 떴었는데 네. 그런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의류 기업 전체가 지금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경기 정상화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것도 있지만 확실히 이제 작년 기저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도 똑같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또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각 미국민 국민들한테 돈이 또 지급이 되고 이러면 더 지금 호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되는데 의류 쪽에 있어서 미국 쪽이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좋죠? 네. 네. 어떤 정도로 좋은지 좀 수치상으로 좀 설명 가능할까요?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매 판매 추이를 보면은 네네. 미국이 굉장히 좋고 반면에 이제 채널 회복 추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트래픽을 보면 아직까지는 트래픽이 완전하게 회복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이건 거꾸로 말하자면 트래픽이 회복되지 않고 백화점이 덜 회복한 상태에서 소매 판매가 올라왔기 때문에 상반기 이후 이제 경기 정상화 어느 정도 진행되면은 한 번 더 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상황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소매 판매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소매 판매가 거의 회복이 안 된 모습입니다. 네. 전체 소매 판매 추이는 이제 YOY로 0% 이상으로 이제 살짝 간신히 올라온 모습이지만 네. 의복이라든가 아니면 신발 및 가방 소매 판매 추이를 보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권에서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업종에 대한 좀 상황 좀 듣고 싶은데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의류나 음식료 업종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지 좀 들어볼까요?
이 부분은 이제 내수쪽 기업인지 아니면 수출을 하는 기업인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겠죠. 갈린다고 네, 보고 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이랑 원가 양방에서 환율 효과를 받습니다. 네. 곡물가 특히 음식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환율 영향이 곡물가 영향이랑 어느 정도 회치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일제당이라든가 그런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율 영향에 생각보다 그렇게 실적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곡물을 크게 수입한 제당 같은 그런 소재식품 쪽은 그 이제 해지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옛날 15년 이전에는 환율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지만 이후에는 환율 영향이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특히 의류 쪽에 있어서 좀 명암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되는 게 스포츠나 또 아웃도어 쪽은 굉장히 좀 괜찮았다라고 보여졌던 네. 그 상황이었거든요. 스포츠 의류라든지 좀 변화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장기적으로는 스포츠 브랜드가 올해 이제 좀 좋을 거라고 그래요. 판단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캐주얼 쪽이 좀 더 먼저 돌아서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이제 미국 시장이 지금 당장 좋다 보니까 이런 미국 시장을 전방 시장으로 갖는 주요 이제 국내 OEM 기업들이 먼저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네. 캐주얼 쪽은 작년에 안 좋았던 걸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생산 자체를 스포츠보다 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 쌓여 있는 재고도 캐주얼 쪽이 좀 적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밑바닥에서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캐주얼 쪽이 단기적으로 베타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장기 올해 이제 연간 투자 전략으로 볼 때는 네네. 경기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복 소비 카테고리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이 관점에서는 스포츠 복종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좀 아예 그중에서 더 깊게 들어가서 탑이라 볼 수 있는 브랜드들을 좀 이렇게 짚어볼까요? 네. 투탑을 지금 휠라홀딩스, FNF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네. 집과는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집 들어볼까요? 네. 휠라홀딩스나 FNF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국내 브랜드사 두 가지인데, 네. 이제 명암이 난인 부분은 사실 기업마다 이제 영향이 다 다른 거라서 네. 비교를 좀 하기는 좀 힘들고, 아, 그렇고요. 네. 개별로 네. 설명을 드리자면, 네. 종목별로 보죠. 네. 네. FNF 같은 경우는 작년에 중국 내에서 매장 수를 빠르게 늘리면서 중국 모멘텀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좋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작년에 늘어났던 매장 수보다 올해 늘릴 거라고 예정된 매장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작년에 성장을 했던 이익 폭보다 올해가 훨씬 크지 않을까 기대되는 점에서 지금 이제 주가에 기대감이 많이 붙은 그런 상황입니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중국 모멘텀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좀 잘 하고 있는데 네. 힐라홀딩스 밑에는 아쿠슈네츠라고 그 미국 골프 상장사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이 골프 쪽은 굉장히 좀 분위기도 좋고 다른 골프 전체 브랜드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 다른 카테고리 부분은 아직 좀 회복이 덜 된 상황이라서 네. 모멘텀이 지금 당장은 좀 약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FNF는 지금 현재 1.39% 조금 하락하는 느낌이 있어요. 14만 1,500원 정도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그럼 힐라홀딩스는 어떤지 좀 들어볼까요? 아, 좀 힐라홀딩스를 얘기했군요. 네. 그렇죠. 아, 자, 곡물가 앞서 그 급등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얘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자, 뭐 준비되신 게 있으면 더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아, 앞에서 그렇죠. 예, 설명을 맞아요. 설명을 했어요. 예. 네. 자, 그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음식료 업종 타격은 얼마나 좀 받았는지를 좀 얘기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음식료 업종에 직접적으로 막 인플레이션 오를 때마다 뭐 매출이 네. 줄어든다거나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네. 시장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이제 차례대로 설명을 해 드리자면 곡물가가 상승하면 그다음에 음식료 업체들이 이제 원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네. 보통은 판가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이나 소재식품이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영향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그 음식료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판가를 올리면 전체 식품 가격이 상승하는
이제 소위 소비자 물가, 식당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경제 전체에서 경제 내에서만 끝나면 좋은 일이겠지만 네. 각 국가의 이제 그 물가를 판단하는 푸드 CPI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 상승하기 때문에 금리 방향성도 우려가 끼고 이런 이제 추이입니다. 좀 더 산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이제 음식료랑 같이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자, 음식료 주에서 가장 탑픽 종목을 좀 꼽아볼까요? 네. 네. 음식료 주 내에서 연간으로 제일제당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제일제당이요? 네. 네. 이제 실적 파트 먼저 설명드리자면 작년은 상반기 가공식품 전반에 걸친 기고 구간에도 불구하고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21년 연간 식품 쪽에서 매출이 한 이제 8%, 영업이익은 이제 20% 이상 증익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특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네. 작년 상반기에 영업이익 증가했던 음식료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해 한 번 더 증가하기는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네. 한 번 더 증익 가능 이제 한다 하는 이제 부분은 그만큼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는 강점이 더 있고 이제 본업을 잘 하고 있고 이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식품 쪽은 이렇고. 이제 바이오 쪽으로 넘어오자면 작년에 이례적으로 바이오랑 FNC가 좀 업황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되돌림 현상이 있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2월 말까지 확인된 바로는 당초 예상보다 이런 이제 바이오 쪽 업황 되돌림이 느리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서 내려가는 부분도 생각보다는 좀 적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제 제일제당 지난 15일 보고서를 제가 보니까 네. 그 주가 한 61만 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하셨죠. 네. 그렇죠? 지금 현재 42만 천 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그 정도 갭은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시고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일단 1년 연간 타겟으로 보고 제가 그때 3월 15일에 발간했던 맞아요, 자료는 맞아요. 이제 화이트 바이오라고 식품 본업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이제 제당이 22년부터 좀 내년부터 시작하는 신규 사업에 관한 맞아요. 바이오 부문이었어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실적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 추정치를 변경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조금 많이 돼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베스 투자증권 심지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